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사고 오은석입니다. 자, 2015년 2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기출 문제부터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좀 푸른색의 그런 모양의 이제 CD 크기의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용량이 다르죠. DVD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D롬하고는 이제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세대 광디스크 저장 매체 규격이 되고요. 그러니까 DVD의 용량을 개설한 그런 이제 규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VD가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는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블루, 그러니까 푸른색의 레이저를 이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다음 엠팩. 자, 엠팩은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을 엠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을 엠팩이라고 합니다. 엠팩. 엠팩 그대로 말 그대로 엠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엠팩이 엠팩 1, 2, 3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형식들이 있는데 엠팩 1은요 CD롬 있죠. CD롬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동영상과 음성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팩 2는 이제 디지털 TV 정도, 그다음 이제 뭐 DVD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엠팩 3는 이제 고화질 TV, HD TV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 적색 레이저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DVD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돼요.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블루레이, 그러니까 푸른색의 레이저를 이용한다라는 정도 아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2번. 비디오 포맷은 DVD와 동일한 MPEG-2 기반 코덱이 사용이 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도 MPEG-2, 자, MPEG-2의 DVD와 동일한 그런 이제 코덱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층 기록면을 가지는 12cm 직경에, 자, 지름이 12cm란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DVD 그 사이즈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경에 25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자, 한 층, 자, 단층에 25기가의 이제 용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듀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 한 면에 이제 2층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두 배가 되겠죠. 자, 25기가의 두 배인 50기가까지 저장을 할수 있는 것이 듀얼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층이 있고요. 듀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단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기가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기술 규격으로 이제 BD. 자, BD는 블루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루레이 디스크. 자, 블루레이 디스크의 롬. 자, CD롬 아시죠? CD롬 뭡니까? 요즘 잘 사용하진 않죠. CD롬은 읽기만 가능한 거죠.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D롬은요, 읽기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BDR은 레코드, 기록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회만 기록 가능해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BRRE는요, 재기록이 가능해요. 여러 번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 대 상호 독립적인 동작이 가능한 컴퓨터들이 연결된 전체 컴퓨터의 집합으로, 자, 전체 컴퓨터들의 집합으로, 전체 컴퓨터들이 상호 연결되어 협력하면서 하나의 컴퓨팅 자원인 것처럼 동작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다 이용 가능한 컴퓨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개 컴퓨터가 만약에 10대가 있다. 근데 각각의 컴퓨터들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마치 이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동작하는 개념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자, 클러스터는 무리, 무더기, 다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컴퓨팅 자원인 것처럼 이제 동작을 시킨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클러스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용어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CPU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 여러 개의 CPU가 메모리 하나, 공유 메모리 하나를 같이 이용하는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유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다중 프로세서 기법을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SMP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non uniform 메모리 액세스. 자, 이것은 이제 비균일 메모리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uniform 메모리 액세스. 이것은 이제 균일 메모리 접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세서가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면은 워드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에 접근하잖아요, 그죠? 워드 개념으로 이제 그 메모리에 주소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워드를 접근을 이제 할때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자, 1번 주소, 2번 주소, 3번 주소, 4번, 5번 이렇게 주소에 각 주소에 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럼 프로세서가 다중 프로세서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제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워드를 접근하든지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를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비균일 메모리 접근. 자, 이 방식은요. 이제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워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가변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균일 메모리 접근 방식보다는 구현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점이 가까운 메모리일수록 빠르게 접근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벡터 프로세서. 자, 벡터 프로세서라는 것은 벡터. 자, 우리 컴퓨터에서 벡터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열의 개념.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자, 데이터가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 이게 벡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벡터라고 불리는 다수의 데이터, 이게 다수가 되겠죠. 이건 한 개가 되고요. 자,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을 가진 CPU를 벡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벡터 프로세서와 반대되는 말로는 스칼라 프로세서가 있는데,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를 가진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CPU는 스칼라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DMA 장치에 내장된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자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은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정답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우리 CPU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그런 용도의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MA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메모리 액세스는 뭡니까? 직접 메모리 액세스. 자, CPU가 입출력을 직접 관여하려고 하니까 매번 하나의 작업을 할 때마다 CPU가 관여를 하려면은 다른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고가의 CPU를 IO 장치만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기에는 아깝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DMA 제어기를 통해서 CPU가 그냥 출력할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프린터 할게 있다. 그러면은 명령만 내려주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은 DMA 제어기가, 그러니까 직접 메모리 액세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입출력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U는 IO에 필요한 정보를 DMA 제어기에 알려서 IO 동작을 개시시킨 후, I/O 동작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당하여 수행한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포토샵 작업을 한다든지. 입출력 외에 다른 작업을 CPU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자, DMA 전송 절차를 보시면요. 뭐 어렵진 않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CPU가
DMA 제어기에 명령을 내리겠죠? 출력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DMA 제어기가 이제 입출력 장치에 직접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PU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에게 버스를 사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출력을 할수 있는 그 버스 사용에 대한 권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CPU가 허가하게 되고요. DMA 제어기가 주격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읽어서 디스크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입출력 장치로 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요. 데이터의 전송, 그러니까 뭐 출력을 해라, 뭐 입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인터럽터 신호를 보냅니다. 인터럽터 신호를 보내서, 이제 작업이 끝났다, 입출력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신호를 알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DMA 제어기, DMA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어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제어 레지스터. 당연히 전송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어하는 제어 레지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레지스터. 자, 전송에 사용할 자료나 주소를 임시로 기억하는 버퍼 역할하는 그런 데이터 레지스터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주소 레지스터. 자, 메모리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주소의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소 레지스터하고 주소 라인. 자, 필요합니다. 자, 기억 장치의 위치 지정을 위한 번지 기억 및 전송하기 위한 그런 구성 요소가 또 필요하고요. 자,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는요, 전송되어야 할 워드의 수를 기억하는 그런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회로. 자, 이것은 CPU와 입출력 장치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그냥 CPU하고 입출력 장치가 있죠. 이 사이에 어떤 통신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 있었죠. 어드레스 레지스터 있습니다. 데이터 카운터 레지스터. 자, 워드 카운터 레지스터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8비트로 구성된 이주소 명령어 구조의 컴퓨터에서 명령어가 16진수로 211일 때 니모닉 명령어로 적합한 것은, 자, 니모닉은 기호입니다. 기호. 명령어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보시면은 오퍼랜드, 그다음에 OP 코드, 자, 명령어가 되겠죠. 그다음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이렇게 해서 이주소 명령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비트란 얘기죠. 8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8비트 명령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쉽도록 이진수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OP 코드라든지 오퍼랜드 코드가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 자리를 이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16진수 21을 이진수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16진수로 2가 이진수로 얼마가 됩니까? 자, 1은 얼마예요? 이제 뭐두 자리로 그냥 표현한다라면은 01이죠. 이진수로 해서 01. 자, 2는 얼마가 됩니까? 10이죠. 3은 얼마가 됩니까? 11이죠. 4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는 얼마예요? 10이죠. 10이 되고요. 그럼 1은 얼마입니까? 01이죠. 자, 그런데 8비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4비트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0을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는 이렇게 4개 비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주소부가 이렇게 2개 비트씩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OP 코드가 네 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 자리가 OP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자리가 오퍼랜드가 되는 겁니다. 오퍼랜드. 그죠? 1 이게 되고 오퍼랜드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0010이죠. 0010 뭡니까? 서브죠, 서브. 뺄셈입니다. 뺄셈. 뺄셈 연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번 아니죠. 4번 아니죠. 그다음 00은 뭐예요? 00은 AX네요. AX. 그래서 여기에 AX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01은 뭡니까? BX네요. BX. 그래서 정답은 AX, BX, 서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특정 번지의 서브 루틴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게 벡터 인터럽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 인터럽터가 뭐냐면은
컴퓨터에 인터럽터가 생겼을 때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서비스가 특정한 장소로 점프하도록 자, 특정한 장소로 점프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구성되어 있는 것을 벡터 인터럽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의 중에 제가 그 인터럽터 이제 그 우선순위 판별하는 방법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요, 폴링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지 체인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럽터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들을 인터럽터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우선순위 인터럽터 처리 방법이다. 뭐 장치 번호 버스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벡터에 의한 인터럽터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벡터가 뜻하는 것이 인터럽터를 발생한 장치가 프로세서에게 분기할 곳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터를 발생하는 장치들을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CPU가 인터럽터가 딱 발생을 했다라면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찾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인터럽터별로 해서 처리할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 서브 루틴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1번은 뭐 400번지고 여기서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은 500번지부터 처리를 한다. 3번은 600번지부터 해서 처리를 할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인터럽트별로 해서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하는 주소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프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보. 자, 그 정보를 CPU한테 알려줘야만 CPU가 해당 주소에 가서 그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벡터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진수 0.1875를 8진수로 변환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수잖아요. 정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소수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8진수를 변환할 때는 8로 계속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0.1875가 있죠. 이것을 8을 곱해주십시오. 곱하면은, 1.5가 나옵니다. 1.5가 나와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소수 자릿수를 이제 그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채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수로 만들어진 이값 있죠. 이 값을 뺍니다. 빼면은 남는 것은 또 소수분만 남겠죠. 그래서 0.5000이 되고, 여기다가 또 8을 곱합니다. 곱하면은 4.0000. 자, 이렇게 해서 소수 부분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8로 곱해주시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정수 부분을 이렇게 빼냅니다. 자, 빼내서 이것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4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0.14. 그래서 0.14가 여기서 정답이 되고, 만일 0.14 8진수의 값을 10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자리의 가중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 자리의 가중치.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8의 0승이죠. 8의 0승. 그 다음 1은 8의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는 8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만일 정수 부분에 10의 자리가 있다. 10의 자리는 8의 1승이 되고, 100의 자리는 8의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리의 가중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진수는 8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각 자리의 가중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 4 곱하기 8의 마이너스 2승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의 마이너스 1승은 8분의 1이죠. 8의 마이너스 2승은 8의 2승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검산을 할 때는 이렇게 검산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이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완료되기까지 10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세서에서는 10초가 소요가 되었고요. 같은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이 4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SMP, 자, C매트릭 멀티 프로세싱. 자, 이것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공유 메모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 CPU가 동시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실행하여 완료되기까지 5초간 소요되었다면 속도 향상 지수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이 4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4개의 CPU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4개의 CPU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한 개의 CPU당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뭐 속도 향상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세서 이제 하나 써서 이제 10초 걸렸는데 4개를 이용을 한이 시스템에 의해서 5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두배 향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뭐 4란 이 숫자는 함정입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계산되는 수식은 단 니모닉 명령어. 자, 명령어 니모닉은 기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자, 이런 기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명령어에 이제 덧셈은 ADD, add가 되고요. 뺄셈, 서브, 곱셈, 뭐 나눗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은 뭐 무브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차분히 차근차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브라는 것은 이동이죠. 이동. 자, 이동한다, 대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 이렇게 등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말 뜻은 A에 있는 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동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서브. 서브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뺄셈입니다. 뺄셈. 자, 이렇게 뺄셈이 되는 거예요. y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y 빼기 b 한 결과는 다시 y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y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move t 등호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mpy는 뭐예요? 곱셈이죠. 자, 그래서 곱셈. 자, t 곱하기 2한 결과를 t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add 더하기죠. 더한 결과를 t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눗셈이죠. 자, 나누어라. 자, 이 나눈 결과도 자 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사이에다가 기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면은 그 구한 결과를 해당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이 주소에다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이제 여기서 등호를 기준해서 좌변이 있고요, 우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변을 먼저 계산을 하고 좌변을 갱신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에서 y를 잘 보십시오. y. 자, y는 위에서 a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y를 a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a-b가 되는 거예요. y가 a로 바뀌어서,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y는 a-b. 자, 그다음 t는 t 곱하기 2죠. 여기서 t도 우변의 이제 변수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 자, 이 t를 d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d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d 곱하기 2. 됐죠? 자, 그다음 t는 t 플러스 c죠. 자, 위에서 바로 위에서 처리한 단계가 t는 d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t를 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d 곱하기 2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y 나누기 t죠. y 나누기 t. 자, y는 여기서 구했습니다. y는 구했고요. t는 최종적으로 이 t가 최종 값이죠. 자, 이거 하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y가 만들어진 이제 식이 이 식이고요. 최종적으로 t가 만들어진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변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a-b가 되고요. t는 d 곱하기 2 플러스 c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어라. 그래서 이것을 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이거 먼저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 나눗셈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에는 동일한 게 없고요. 이게 곱하기 한 거와 더하기 한 것이 바뀐. 그러니까 d 곱하기 2하고
하고 C가 위치가 이렇게 바뀐 상관없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보기가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만일 보기에 이게 있다라면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아, 근데 문제에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보기에 나올 겁니다. 자, PAP, 패킷과 CHAP, 패킷은 PPP 프레임의 어느 필드 값에 의해 구별되는가? 자, 어렵죠. 일단 PPP 프레임. 자, PPP 프레임 말씀드리기 전 우리가 HDLC 프레임은 배웠습니다. 플래그가 있고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FC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HDLC의 이제 프레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PPP의 프레임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PPP란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의 컴퓨터가 이제 직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통신을 할 때, 자, 그 말은 컴퓨터 한 대, 또한 대, 이두 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에 통신할 때의 프로토콜이 PP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통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IETF, 자, 이것은 어떤 통신을, 어떤 표준 규약을 만드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IETF에서 제정한 표준 규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 구조를 보시면은 HDLC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여기에 프로토콜 필드라는 것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프로토콜 필드. 자, 이 프로토콜 필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PPP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에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암호를 검증하는 데 쓰이는 두 가지 인증법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토콜 필드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PAP가 있고 CHAP가 있습니다. 자, AP라는 것은 인증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P가 위에서 이제 있다시피 패스워드를 뜻하는 겁니다. 패스워드. 그래서 PAP는요, 접속을 설정할 때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선상에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서로 인증이 되어야만 서로 통신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안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챌린지 핸드쉐이크 인증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그게 CH, 챌린지 핸드쉐이크. 자, 인증 프로토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라도 암호를 하게 되면 보안상으로서 어떻게 좀더 우수하겠죠? PAP보다도, 그래서 PAP에 비해서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은 PAP하고 CHAP하고, 자, 이 패킷, 자, 이 패킷을 어디서 구분하느냐? 자, 그게 필드가 프로토콜 필드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디캡슐레이션 한다. 자, 서비스 처리를 위해 멀티플래싱 그리고 디멀티플래싱을 이용한다. 전이중 서비스와 스트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설명 어렵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결과는, 정답은요, TCP가 정답입니다. 자, TCP, IP 구조에서 전송 계층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자, 전송 계층에서 TCP도 있고, 뭐, UDP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 외에도, 뭐, RTCP, 막, RTP,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2009년 2회 때 기초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UDT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 형태죠. 비연결 형태.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할때 연결하지 않고 이제 막 그냥 데이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도는 빠르죠. 보통 그래서 UDP는 게임할 때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유리한 그런 방식이 UDP가 있고 TCP는 반대죠. 가상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신뢰성을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TCP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제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어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풀 듀플렉스라고 하죠. 풀 디플렉스. 그래서 전이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이중 서비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트림 위주의 전달. 스트림 위주의 전달이 패킷 단위로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킷 단위. 그래서 TCP는 패킷의 다중화, 그리고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컨트롤,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화. 프로세싱이 뭡니까? 멀티 프로세싱이 다중화를 뜻하는 거죠. 다중화는 뭐예요? 여러 개를 이 하나의 회선으로 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다중화 방식은. 그 다음, 디멀티플러세싱은 뭡니까? 역다중화죠. 하나에서 여러 개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TCP하고 관련된 용어인데요. 자, 먼저 캡슐러하고 역캡슐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캡슐러는 우리가 자격증 준비를 할때 많이 나오죠. 인캡슐레이션. 그 다음, 디캡슐레이션. 자, 인캡슐레이션은 이제 캡슐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캡슐레이션이, 이제 역캡슐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그냥 이 메시지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어 정보하고 함께 우리가 전송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그렇죠? 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메시지가 있으면 봉투에다가 담아서 보내죠. 이게 캡슐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봉투에 담아서.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주소라든지, 보내는 사람 주소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메시지를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게 캡슐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캡슐화 시켜서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패킷을 보내고요. 수신 측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리를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역캡슐화가 되는 겁니다. 역과정. 되겠습니까? 캡슐화하고 역캡슐화. 개념 아시겠죠?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화하고 역다중화는요, 캡슐화 과정에서 헤더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이 과정 거치고 이 과정 거치고 했을 때 헤더에 각종 정보를 부과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더를 붙이는 작업을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이제 다중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반대가 되는 것이 역다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역캡슐화 과정에서 헤더,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화를 할때 붙였던 이 헤더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역다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TCP하고 관련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하고 관련된 것이 TCP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느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덱스 레지스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2014년 1회 기출 풀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기억 장소에 이제 위치를 계산을 할때 명령어의 주소부에 있는 주소값 하고요. IR 그러니까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하고 더해서 새로운 주소를 계산하는 거죠. 어드레스를 수정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R 인덱스 레지스터는요. 이렇게 주소를 변경하거나 그다음 서브루틴의 연결 그리고 프로그램에서의 반복 연산에서 횟수를 계산할 때 그때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암기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는 서브 루틴을 연결하거나 반복 계산을 수행할 때나 어드레스를 수정할 때, 주소를 수정할 때 그때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럽터 요청에 대한 허락을 제어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자, 인터럽터를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터럽터를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이제 허락을 제어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럽터 마스크 레지스터예요. 마스크 레지스터. 이런 겁니다. 이제 인터럽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 중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또 인터럽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락해서는 안 되겠죠.
인터럽 처리가 다 끝나면은 허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인터럽 마스크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레지스터에 해당 비트를 set clear, 그러니까 1이나 0 이렇게 시킴으로써 각각의 인터럽트를 enable 혹은 disable, 그러니까 가능하게나 또 불가하게나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레지스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interrupt priority register. 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errupt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 interrupt request register. request 요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interrupt 요구가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interrupt를 요청하는 장치들은 많잖아요, 그죠? 어떤 그 요구가 들어왔는지 판단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터 벡터 레지스터는요, 인터럽터가 발생했을 때 그 인터럽터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레지스터, 그게 인터럽터 벡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케이블 TV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케이블 시스템의 기본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크게 세 개의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 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 엔드. 자, 이것은 케이블 핸드와 안테나 엔드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신호를 전송로에 송출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케이블 TV 그 회사 있죠? 그 전파 중계소, 전파 중계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전송로가 필요하겠죠? 전송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중계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단말기가 있겠죠? 그 단말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또 장치가 있을 겁니다. 전송로라든지 전송 장치. 자, 그래서 이것은 전송하기 위한 통로나 장치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입자 단말 장치. 여러분들 단말 장치 있어야겠죠? 단말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보를 수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케이블 중계소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은 정보를 보내면은 수신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은 교환 장치. 교환 장치는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그널링을 위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데이터를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방송파에 실는 장치는, 자, 아날로그 시그널링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회선이 있습니다. 자, 이 회선은 아날로그 회선이라고 볼게요. 뭐 전화선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TE. DTE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단말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신호도 있을 거고요. 아날로그 신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를요, 있는 그대로 해서 이 회선에 실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선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회선에 실을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조로 갑니다. 변조.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변조기예요. 변조기.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링이, 자, 이런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DTE의 신호를, DTE의 신호,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신호, 자, 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 자, 전화선, 자,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 가능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신호를 바꿔줘요. 그 만들어진 그 신호 그대로 해서 회선에 그대로 실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DTE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라 하더라도 이 회선에 맞도록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을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이 AM, FM, PM 이런 것들이 있었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어서 보낼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날로그 시그널링,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아날로그 회선에다가 이제 실어서 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날로그 이제 데이터가 됐던 디지털 데이터가 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그렇죠? 통신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일 때 그것을 우리는 아날로그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는 변조라고 하는 거고, 변조하는 그 장치를 변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